드디어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 경쾌하지 않은 걸 아날에서나 오는 근행에서 조금은 여러분들 웃음을 주는 또 치유의 어떤 약도 줘야 되잖아요, 그죠? 자, 그러면 제가 좋아하는 가위를 준비했는데요. 조기호는 이곡 이후 저희 수박이 하나 있고요, 복숭아가 있습니다. 어느 게 더 마음에 드십니까? 복숭아요?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. 아!
아이고, 네? 아, 여러분들 절대 따라 하지 마시고요. 아, 28년째 마술사가 하긴 좀 쪽팔린 마술이긴 한데, 아, 사실 슬플 때 사실 웃음 울음이라는 것도 필요하고 웃음도 필요한데 여러분들이 그런 많은 치유를 만들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이번은 여러분과 함께 연합에 대한 부분으로 마술을 해볼까 합니다.